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동작 메커니즘, 그리고 자율주행 딱정벌레, 자율주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율보행, 걷는 것은 보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달리는 것은 주행, 그죠? 주는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행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율보행, 보행은 걷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걷는 딱정벌레, 우리가 키보드를 나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딱정벌레예요. 이번에는 자율비행입니다. 자율비행 전투기를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비행은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은 다 움직인다는 뜻이고 비는 난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난다, 보는 걸음을 걷는다, 그리고 주는 달린다는 의미예요. 자율주행, 자율은 스스로, 사람의 개입 없이, 그죠? 보행도 이것도 주율이 아니라 자율이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에피소드는 이제 자율 비행 전투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자율 주행 자율 비행 전투기를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점점 기능을 고도화시키면은 실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KF21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0월 말이에요. 이때 지금 한국에서는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아마 몇 달 뒤면은 시험 비행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어떤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투기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전투기는 이게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전투기 앞에 있는 게 KF-21이고, 그죠? 얘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전투기, 사람이 타는 전투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삼각형으로 생긴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가 세 대가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자율 비행, 스스로 비행하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와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이걸 Unmanned Fighter Jet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는 미국의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자율 비행체예요. 마찬가지 얘도 그렇고 다 모양은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보시면은 사람이 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스스로 비행을 하면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나 현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에 신호등을 파악을 해서 날아가듯이 이 무인 전투기도 스스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은 사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상은 단순한 메커니즘이고 자율주행 비행기도 자율비행 전투기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 나가면 아주 훌륭한 비행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먼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How to make a Corona Shooter Game in Scratch 3.0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슈터 게임 기억나시죠? 사미야 다리디아 이 친구가 강의한 녹화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대로 이전에 다 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전투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적군이에요. 적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인 전투기라고 상상을 합시다. 생긴 것도 우리나라의 KF-21이란 비행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얘가 적군이 나타나면, 적의 비행기가 나타나면은 추격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잘 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위에 보시면은 포지션 Y 해서 1번의 값, 이게 즉 비행기의 위치입니다. 그 즉 비행기의 위치로 미끄러져 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림은 이렇게 전투기 그림은 프리,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전투기 그림을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밑에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 것 마찬가지로 링크 투 마이 프로젝트 있죠? 여기로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리믹스를 하셔야 되겠죠? 리믹스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얘를 옮긴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로켓 있잖아요. 로켓 커스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 그죠? 아이콘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업로드하고 업로드 했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것만 하나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키보드로 조정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러스 역시도 들어가서 업로드. 아닙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검색을 눌렀네요. 여기서 업로드 해서 다운로드나 혹은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던 아이콘을 올리고, 올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로나는 지우고, 그리고 얘는 각도를 좀 틀어줘야 되겠죠? 벡터로 간 다음에 선택을 해서 요렇게 해주면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아군 전투기하고 적군 전투기 옷으로 바뀌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이제 적군의 전투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하고 쏘고 크기도 좀 조정되면서 지금 여러 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여러 개 나타나게끔 하진 않을 것이고, 일단은 비행기, 적의 비행기가 한 대만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 첫 번째 1단계는 enemy fighter shows only one by one. 한 대가 나타나고 사라지면 또 다른 한 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파트 1에서 코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파트 2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대의 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several enemy fighters may show up.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머신 러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갈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가 여기 한 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오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비행기가 세 대가 동시에 나타나서 여기서 쭉 나타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은 한 대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 대를 쫓아갈 것인가? 한 대 오는 애는 좀 빨리 오고 있고, 그리고 세대는 좀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세대. 천천히 오는 세대를 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대만 오고 있는 얘를 향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한 결정 메커니즘. 요것도 우리가 세 번째 코딩에서 들어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요. We should develop 어떤 mathematical 수학적인 포뮬러를 만들 mathematical formula를 만들어서 to select which enemy to fight, 어떤 enemy와 싸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공식을 만드는 것이 3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까지 나가서는 요 공식을 머신러닝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We will develop 이라고 그럴까요? develop ML module, machine learning module to substitute the formula we made. 그럼 우리가 3단계에서 만든 어떤 수학적인 공식, 그죠?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어떤 적을 우리가 먼저 처리할 것인지, 처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3단계에서 적용해보고, 다음에 4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이런 수학적 공식 없이 이때의 머신은 얘가 우리 머신이 되겠죠? 얘가 우리 머신입니다.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단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단계는 단순합니다. 비행기가 한 대만 나타나는 겁니다. 적군은 한 대만 나타나면은 그 적을 향해서 얘가 쫓아가서 지금처럼 보시면은 쏘고 또 올라가서 쏘고
지금 제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 있는 포지션 보이죠? 이 숫자를 보고 이 포지션 Y 포지션 값을 보고 얘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먼저 코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